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날씨는 정말 청명합니다. 아, 지난번 조행에서 이제 안 가봤던데 남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소를 많이 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장소를 왔어요. 지난 기와천에서 그 하류 쪽에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적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경험으로 작동을 하고 또 노하우로 쌓이겠죠? 아, 날씨 정말 좋고 진짜 너무 좋아서 아, 따뜻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드라이플라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은 예전에 한번 와보고 안 왔는데 나올지 말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라이로 채비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드라이가 막힐 만한 지점에 와서 플라이를 날려보고 있습니다. 드라이에 반응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조용히 낚시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조용해지게 되네요. 잡았습니다. 아하. 괜찮아요. 아, 빠졌다. 겨울철 드라이플라이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오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드라이애플라에 올라온 아주 깨끗한 산천어입니다. 아주 체구가 작아요. 파마크가 선명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라인은 2번 라인이고요. 낚싯대도 2번 로드입니다. 피트는 15피트 정도 나왔고요. 해줬고, 그리고 미끼는 밑지를 활용했습니다. 아,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아, 잡았다. 아, 빠졌습니다. 혹이 너무 작아서. 하얀색 혹에도 반응을 하고, 은색 바늘에도 반응을 하고, 물기를 짜주고, 또 쉐이크를 묻혀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아서 일단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잡고 나면 굉장히 또 뭔가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서, 특히나 오늘 같은 날씨가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평소 때 같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잡혔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손으로 잡지 않고 바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은 1시이고 한 5시간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드라이도 하고 그 다음에 림핑도 하고
참 좋은 효과를 안겨준 하루였어요. 잠시나마 여기서 라이즈가 있는지 구경을 하고 이만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